대해서 일본에게 저자세로 조공을 바치듯이 이렇게 한일회담을 해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참으로 허탈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이 한국에 대한 경제 지배를 강화해 왔기 때문에 소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우위를 이용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해서 수출 규제를 가함으로써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는 아시는 것처럼 실패로 돌아갔습니다.